김 선생님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되고 아이들과도 바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몹시 절망했을 겁니다. 민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며 고민했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 선생님. 이 일을 해결할 에너지도 돈도 없다며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렸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사건들을 보면 김 선생님이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보통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까지 1, 2년을 시달려야 합니다. 어렵게 혐의를 벗는다 해도 아동학대 사건은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올해로 교직 경력 20년 차 최윤정 선생님. 손발이 떨려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불안을 좀 눌러주는 진정제 같은 건데요.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떨려서 먹었어요. 제가 죄인으로 검사님을 만날 거는 상상도 못했죠. 약을 먹어도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3학년 담임이었던 지난해 7월, 선생님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생님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만 가면? 네. 토해요. 그래서 내과를 제가 7번을 데리고 갔어요. 조퇴를 시켜서. 네. 그런데 내과에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아이 소아정신과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가 좀 약간 산만해가지고 ADHD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하면서 약 안 먹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제가 더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그렇게 불안하시면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좀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따뜻하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초에 다른반 친구하고 불화가 좀 있어서 학교 다니는 걸 좀 거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손 잡아주시면서 저희 딸을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든든한 사람, 나 지켜주는 사람. 반 아이들 역시 담임인 최 선생님을 무척 따랐던 걸로 보입니다. 최윤정 선생님에 대해 해줄 얘기가 있다며 직접 저희를 찾아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됐다는 제자. 2012년도 입시 때 지원 동기 부분에도 제가 5학년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썼거든요. 5학년 때 선생님을 보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선생님이 돼서 좀 힘든 아이들이나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제자에겐 가방과 옷을 사주며 용기를 준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옷을 맨날 똑같은 것만 입길래 그 옷을 사줬었다. 그리고 뭐 아침도 안 먹고 하니까 웨이스컬을 사줬다. 막 사람들이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막 부담 갖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라. 진심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엄마 같았거든요. 제가 뭐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엄마라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어가지고. 선생님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고소 내용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총 6건의 고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이 정후에게 책상을 던졌다는 것. 넘어진 책상을 세우게도 했다는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희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이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언니가 언니를 주먹으로 때리는데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다른 친구를 때리고 있다는 말에 교실로 달려갔다는 선생님. 당시 정우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아이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뭐 큰 다툼이 있거나 반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가 떼어놓을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뭐 그 아이를 혼낼 수도 꾸짖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는 뭔가 소리를 다른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좀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을 넘어뜨린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선생님은 일단 아이들을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책상을 넘어뜨렸을 뿐 정후에게 책상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를 직접 만나 고소 내용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4월 12일 날은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아이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했어요. 너무 놀랐죠.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제가 화가 나서 책상을 정확히 기억나는 책상을 찼어요라든지 아니면 던졌어요 둘 중에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제가 화가 안 풀렸으니까 책상을 다시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나머지 5건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선생님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고소 전부터 학부모와 선생님은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아, 난 잘못하면 고소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찾아오셨을 때는 얘기 좀 하시게요! 이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교실을 피했고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번갈아서. 근데 그 전화의 발신자 이름만 떠도 너무 떨려가지고 전화를 계속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7월에 고소를 하신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가 두려워졌다는 선생님. 그런데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저를 좀 보시죠라고 하시던지 저랑 통화를 하시죠라고 하셨던지 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해봐 이렇게 좀 비춰졌거든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감정에서 현재 학부모는 형사고소와 함께 수천만 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꼬인 상황을 풀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학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인정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이제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인정까지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그냥 조금 어머님 생각하시니 과했나 보다. 그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저는. 아, 이걸 전부 다 인정하고 그래, 나는 아동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래,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것 같아요, 그 검찰에. 혼자 해주시죠. 거꾸로 생각하면 형사고소를 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과했습니다라고 인정하기가 가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처벌받는 거는 낫지 않나요? 하지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상대 측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지금, 법적 대응은 온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재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사에게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이 민원까지를 다 떠안기라고 하는가. 네. 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 거죠, 사실. 네. 이걸 갖춰주지 않고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온전히 네 담당이야. 네가 책임져. 그게 공부하러인데 사법적 논리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를 형사사건화를 안 시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이 학교 안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신고가 되게 된다면 한 번은 학교 안에서 아니면 교육청 단위에서 모여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중간에 중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제 경찰이 아닌 다른 외부 자원들한테 와서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중재하는 절차만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당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 기준들이 교육활동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처랑 같이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가 돼야만이 거기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담임선생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금이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정말 방치 아닌 방치가 돼가지고 항상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다른 애들 그 스물 몇 명의 학생들은 다 피해를 봤다니까요.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피해자겠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피해자지. 수사에 소송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선생님. 언제쯤 웃으며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아동학대라는 것을 무기로 선생님들을 고소하고 이렇게 공격했을 경우에 저희가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 이런 것까지 아동학대면 도대체 교사는 뭘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학부모의 민원이 형사사건이 되지 않도록 학교나 교육청 내에 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교사의 생활지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행령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권이 보호돼야 교사가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역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D수첩에서는 대출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가산금리의 의문을 갖게 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